외국인 아니야? 와. 외국인 아니야? 미얀마 분이신데 이분. 아유 아니에요. 아니야 백인 같아. 미얀마. 아니야 머리가 노래서. 아 저 머리카락이 안 보여가지고 영감을 내렸거든요. 심하다 진짜. 피부 톤이 거의 한 3단계 달라. 어 성규형님 그 김기리 형님 아니세요? 아 그 김기리 형님 아니세요? 아 기리 씨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죠. 오. 야. 오. 야. 저 언제예요 저거? 이거 고등학생 아니야? 어제 되게 저 화장도 안 하고 진짜 너무 급하게 찍었는데 봐봐요 앞머리도 막 저렇게 근데 화장 안 하는 게 낫네. 어, 저런 스타일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? 오빠! 오빠 봐봐 중재 오빠 더 어릴 때잖아. 아 이거 3년 전인데? 어 똘똘해 보인다. 3년 전인데 3, 4년 아 진짜요? 어. 약간 장국영 같다 장국영. 옛날 사진 같아. 어 렌 형 야 렌 너무 풀맨 아니에요? 저도 저때 뭐 촬영하고 있었어. 그러니까 다 똑같아. 다 막 뭐 촬영하다가 급하게 찍고 뭐. 네. 야 네 여권 봐봐. 실물 여권. 야 근데 신기하다. 되게 더럽게 쓴다 여권. 거의 갈 일이 없으니까요. 뭐. 안에 보시면 여기만 대부분 여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. 여기 전자칩이 들어있으니까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어? 또 어디가 중요합니까? 제가 아는 분이 입국이 거부가 됐어요. 구겨져서? 왜 줄 아세요? 구겨져서.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. 어? 1점 주시는 건가요? 문제 있어? 이 문제 그래, 3점을 그래. 주시면 무단벌레까지 갈 수 있어요. 3점 오케이입니다. 자, 뭡니까? 어떤 연예인분이 다른 나라에서 입국을 할 때 여권에 발생한 이 문제 때문에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. 근데 여권이 찢어져서. 뭐라고 할까? 여권 안에가 찢어졌어. 구겨지고 찢어지고. 오빠 맞았어요. 저거 어, 딩동댕. 오빠 맞았어요. 저거 어, 딩동댕. 그렇게 쉬워? 여권이 이게 만약에 한 장이 없어. 입국 못합니다. 정말? 네. 몰랐어. 그 사람이 45페이지가 없었던 거야. 웬일이야? 그러니까 이게 한 장이 없었던 거야. 근데 그걸 보고 입국 못했잖아. 웬일이야? 그러면 돌아가야 돼요? 딱 돌아왔어요. 이 페이지가 하나가 없다는 이유로.